1년에 앨범을 두세 개씩 내서 그런가 시간이 참 빠르게 바쁘게 훅훅 지난 것 같아요.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만큼 우리에게 오는 감정들도 빨리빨리 확 오는 것들이 와닿는 것들이 있었겠죠. 웃고 행복할 때도 많았겠지만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지친 일도 분명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.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더 많이 알아주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미안하고 고맙습니다. 난 우리 러비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.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뭐 떡볶이를 예로 들면 김말이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한 입 베어 먹고 먹다가 숟가락에 떡이랑 어묵을 국물이랑 떠서 같이 와! 한 입 가득 먹는다든지 그런 혼자만의 맛있게 먹는 방법들 있잖아요. 작은 거지만 재밌잖아. 저 이거 공유한 거니까 나중에 저렇게 한번 먹어봐요.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보자. 러비들이 손 흔들면 나도 같이 흔들게요. 5주년 축하해주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레드벨벳은 러비들이 있어서 5년이란 시간 동안 너무 든든하고 외롭지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. 2019년 7월 27일 아이린이가 안녕.